오토바이를 고등학생 때부터 탔고,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빙상을 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아, 그래요? 어쩐지 하체가. 그랬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월남 참전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일제 사이클 하나만 좀 사서 보내주세요. 선수용. 원래는 빙상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에는 자전거로 하체 운동을 했거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야. 운동장 바닥에서 그냥 코너링 연습하고 그랬다고. 그냥 맨 땅에서. 그래서 막 짐 자전거에다가 저 막 무거운 거 싣고 언덕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1년도에 아버지가 자전거 대신 혼다 CL350 엔드로 바이크를 보내주신 거야, 월남에서. 그 당시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귀국 박스라고 그래갖고, 월남전 참전했다 오는 사람들이 큰 박스, 뭐 가로 세로 뭐 한 1.5m 되는 그 박스에다가 뭐 테레비도 사오고 뭐 앰프도 사오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어. 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충무로 그 오디오 가게 파는 것들이 전부 월남 참전에서 그 미군 PX에서 사온 뭐 일제 산수이, 소니 이런 앰프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자전거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다 CL350을 그 박스에다 넣어서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날 주신다고. 아니, 운동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그걸 사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걸 이제 분해를 해 갖고 실었는데, 그 십자성 부대 군목. 그 이제 부대 안에 교회가 있잖아. 예. 그 군목 목사님이 와서 조립을 해 줬어, 그 오토바이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관악산에서 막 타고 놀았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 그때 당시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대방동 살았거든. 그러니까 바로 관악산이 그 밑에요, 그 서울대학교 밑에. 근데 제가 관악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보덕사라고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지스님하고 또 내가 친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절 올라가는 뭐 계단도 있고, 뭐 오토바이 타고 그냥 조금 무리하면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무거운 걸 갖고 막 보덕사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제 그랬지. 힘 좋을 때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대학 다닐 때 또 친구를 만났는데, 그놈이 포천 놈인데 또 그놈이 또 오토바이 타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그 녀석하고 이제 그거 혼다 350을 갖고 그냥 막 포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나게 탔지.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이제 방송국에 취직이 돼가지고 뭐 다니다가 그때도 또 오토바이 계속 탔어요. 그때 뭘 탔냐면은 효성에서 나온 GP125 2T. GP125. 그건 일제야.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80년도에 대림에서 그 투사이클 125를 또 생산을 하게 돼요. 대림 산업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호카다라는 오토바이 메이커가 있었는데, 그런 메이커가 있었어요. 호카다인지 호다카인지 하여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라인을 접을 때라. 그래서 그거 대림에서 이륜차 사업을 하려고 그 호다카 그 라인을 들여와가지고 대림 125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T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탔는데 이게 헤드가 나빠. 헤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뭐 헤드 교환해도 또 뭐 그냥 새고 압력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헤드만 일본에서 또 다시 들여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그 통폐합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기아가 대림으로 이제 기아 혼다가 대림 혼다로 이제 그게 병합이 된 거요. 예. 그때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수입 오토바이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못 들여오게 했잖아요. 못 들어왔었는데 내가 1990년에 그때 뭘 탔냐면 야마하 파이자 750이라는 거를 탔어요. 예, 페이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내가 잘 모르겠고 90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수입 그 규제 품목에서 250cc 이상은 풀렸다고. 예, 그때 88년도 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도에 내가 파이자 750을 그때 또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대포동 살았었는데 88 올림픽 도로 있잖아. 강변도로. 그때 오토바이가 다녔어. 그래서 그걸 타고 화이자 750을 타고 여의도까지 출근을 하는데 그때 뭐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난 즐거운 시간이지 출근이. 응? 괜히 김포공항까지 갔다 오는 거야. 시간 남으니까. 그 뭐 자동차 타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타고 출근을 하려면 개포동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한 10분 20분 이렇게 걸렸는데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뭐 20분이면 그냥 김포까지 가는 거지 뭐. 기아 혼다에서 250cc R차 수입한 게 있었어. 그거 이름이 VTR. VTR 250. 그거 뭐 일제지 뭐. 그래서 거의 부속 갔다가 조립한 거야. 아, 그거 완전 그건 조립이야. 그건 뭐 국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또 뭐 타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가 91년도에 이제 미국에 특파원으로 갔다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내가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다 와이프하고 두고 뭐 기러기 아빠를 하는데 뭐 일요일 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퇴계로 그냥 구경 나갔다가 혼다 CRM을 내가 발견한 거지 거기서. CRM 250 2T.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가지고 그땐 그 신차가 안 돼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사실 비공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매드라이더스 클럽, 지금 매드라이더스 클럽이지. 옛날에는 그 현대 오프로드인가 그랬어, 이름이. 그 이름은 내가 매드라이더스로 내가 바꿨는데. 현대였죠, 현대. 뭐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장흥 가서 막 타고 시합 나가고 뭐 그랬는데 98년에 시합을 처음 나갔는데 그때가 42살 때 첫 시합 나간 거예요. 내가 엔드로 시합. 그때는 이제 신인전이 있었고 C조, B조, A조 국제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C조 처음 시합 해갖고 그때 2등 했지. 처음 시합 나가서 2등하고 그 다음 해에 뭐 B조 가서 1등하고 그 다음 해 A조 1등하고 그 다음 해 국제급 가서 4등 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아시아 랠리 UAM 하는 거 그거 알아가지고 거기 국제 시합 5번 가고 거기도 이제 마지막 갔을 때는 이제 내가 3등으로 끝냈지. 선배님 이거 옛날에 옛날에 그250 아니에요? 제가 시승했던 거. 그래. 야 아직도. 그래. 와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아 이거 물고기 뜰채. 아 그래서 저렇게 사오셨구나. 사온 게 아니고 고물상에 있는 거 집어왔지. 이야. 아 진짜 제가 이거 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미국에서 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가방에다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서 가방에다 이거 가져온 거 아니야? 어? 그때 현 기자가 이거 시승 했었지. 예. 이게 몇 년식이냐면 2005년식이야. 옵션이 제법 돼 있는 바이크야 이게. 예. 어, 이것도 있고. 예. 쇼바도 이거 선수용이고. 예. 핸들 댐퍼에다가 어. 프로젝터블에다가. 어. 어?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노말도 프로젝터블이긴 하지만. 야. 그때는 이게 저 고급 사양이야 이게. 예. 일반 게 아니었었다고. 나중에 애프터 옵션에 나오는. 어, 그거요. 어. 그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게 해바라기 디스크, 이거 이제 그렇죠. 공기 표면적 높인다고 이렇게 웨이브 한 건데, 이것도 이 당시에 첨단으로 나온 거지. 그 당시에 땡 그랬죠. 그 당시에는 전부 동그란 거였었어. 일본 애들 건 이런 게 없었다고. 응? 예.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앞서가지. 그 다음에, 옵션으로 FMF 챔버가 옵션으로 달려 있었고. 원래 일제 애들은 이게 지금 그 먹쇠 같은 챔버잖아요. 네, 하여간 이게 그거 있었고. 야, 와, 아직도 이렇게 깨끗해요? 그럼 닦으면 반짝반짝하지. 야, 스테인리스인가요? 아니요, 이건 저 도금한 거지. 아, 와, 근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해요? 도금이 잘 된 거지. 야, 이게 보통 보면, 물론 카본 가드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타면 여기 찌그러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요게 2004년 3-4년도에는 이제 이 가드가 이렇게 이제 라제타 가드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시판 되기 시작. 여기 돌 많이 튀는데. 했고 뭐 허브 리더나 같은 것도 다 드랄륨인으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옵션이요.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런 것 때문에 차가 오래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KTM을 사면 그냥 팩토리 머신하고 똑같다. 팩토리 선수들이 타는 머신하고 똑같다라고 얘네들이 그때 이제 광고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 옥스 머신이다. KTM은 사가지고 뭐 옵션을 개인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별로 건들 필요 없이 시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오토바이다 이거지. 야, 아직까지도 2008 KTM. 2008년도 내 11등 했어. 이야. 그 이때가 쉬운 몇 살 때지. 이야. 이거 보면 아주 그 옛날 감회가 새롭지. 그 당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간 게 내가 처음이야. 그 우리 팀 그때 처음 나갈 때 98년도에 8명이 나갔는데 그때 뭐 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라 가서 뭐 최하위권 하고 뭐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구경삼아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5번 내가 이제 하고 3등 하고 이제 국제시합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회사에서 내가 또 일이 바빠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토바이 좀 이제 그 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뭐 그 시합에 하여간 나가서 우리 유명걸 선수가 1등 하고 결국에는 최근에 그러고 나서 2009년도인가 8년도에 몽골 시합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 또 이기호 단장 뭐 해가지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는 내가 또 우리 배석도 회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또 응원단으로 해서 그때 라이센스 사고 시합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응원 서포터들도 그래서 거기 몽골 그 선수 출신하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서 차도 이제 그 사람 오프로드 튜닝 카를 빌려서 타고 그 전 구간 그 몽골 랠리 구간을 우리가 차로 다 참관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유명골 선수가 이제 드디어 뭐 몽골 대회에서 1등 두 번 하고 바하랠리 가서 1등 하고 뭐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0년도 다카르 그거 요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기 때문에 사우디 다카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는데 유명골 선수가 이제 요번에 한국 최초로 1륜차로 이제
다카르 랠리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은 거예요. 아마 학습 능력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그 친구도 뭐 나이가 지금 한 40도 있지만 거기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아마 젊은 선수로 이 앤드로는 젊 그게 42하짜리가 없어요 거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경험도 있고 판단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첫날 한두 구간은 기가 막히게 잘 타지만 랠리에서 보면 결국에 가서는 좀 나이 들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적고 이 앤드루 시합은 뭐 4일 5일 뭐 다카르 같은 거 뭐 20일씩 타는 거기 때문에 하루만 잘 타서 되는 게 아니거든. 쭉 K본부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지 나 원래 이제 처음에 80년도에 지금 JTBC지 옛날 TBC 거기에 이제 3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사라진 그 TBC 그 80년 3월에 이제 TBC에 촬영 기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 그 해 5월 17일 날 그 이제 시청 앞 남대문 그러니까 남영동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시위대가 언제 80년 80년 5월 17일 5.18 전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남대문에서 그 이제 경찰 전경들이 이제 그 마을 버스 같은 걸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버스를 몰고 지금 힐튼 호텔 옛날 도쿄 호텔이었어 그 자리가 거기서부터 차를 버스를 몰고 올라가갖고 그 경찰 쪽을 향해서 버스를 그냥 기아를 풀어놓고 버스를 밀어버린다고 그 자기네들은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 명이 이제 전경이 세 명이 이제 순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 내가 그때 특종을 해갖고 이제 그때 유명해진 거야 3월에 입사해갖고 이제 5월 달에 그러다가 12월 달에 KBS하고 이제 언론 통폐 앞 방송은 이제 KBS로 다 갔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KBS에서 3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하게 된 거지. 아, 이 역사네요. 방송의 역사. 그 나는 뭐 쭉 그 신입 사원 때부터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유일하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쫄병 때는 막 그 휴일날 근무하면은 KBS 계단이 많아요. 그럼 막 싹 봐갖고 아무도 없을 때 계단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오토바이 타고 막 연습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년 퇴직한 지 4년 됐죠. 온로드도 처음엔 타셨잖아요. 아, 온로드도 좀 탔는데 이제 맨 처음 탄 게 이제 그 CL350. 그게 이제 뭐 엔드로 버전도 아니고 스트립 버전도 아니고 하여간 그게 좀 듀얼 레트로 감성이야. 듀얼 퍼포먼스야 그게. 고등학생 때 효창 운동장에서 그 트랙 레이스 하는 거를 가서 봤다고. 근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야 트랙 레이스 하는 게. 근데 나는 이게 저 오프로드 바이크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그 생긴 거 자체가 아주 엄청 나는 그거 보면 그냥 왜 그 모양이 그냥 확 빨려들고 R차는 괜히 거부감이 와 생긴 거 자체가 내가 이제 파이자 750 타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는 그 88도로로 퇴근을 안 하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지금 이제 그 성모병원이 있는 그 길 반포대로 글로 해서 이제 우리 집 개포동을 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제 그 길로 출근을 글로 했어요 그 길로 이제 퇴근도 그 길로 하는데 거가 길이 좀 좋아 성모병원 입구에서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들어가는 그 지하도 있는 데까지 그럼 거기 그냥 막 내리 쏘는 자리인데 그래서 2차선에서 빡 쏘고 가는데